안녕하세요. MC 안승윤입니다. 여러분, 신발은 편안해야 되고 또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발에 잘 맞아야 건강에 좋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광명세운병원 김홍수 원장님과 함께 신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발이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신발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발이란 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요. 하루에도 이 조그만 발이 70, 80kg나 되는 몸무게를 하루 종일 버티고 살게 되는데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좁은 신발 속에서 하루 종일 고통받게 되는데요. 근데 요새는 굉장히 발달하고 좋은 기능성 신발도 나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신발 때문에 변형이 되고 아파져서 수술까지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흉기가 돼서 자기 몸을 해치게 되고 건강까지 해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서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이 신발 때문에 수술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범죄 사건들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 제 자신한테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신발을 선택할 때 어떠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첫째로 네. 당연한 말이겠는데 모든 분들이 본인 말에 맞는 발 모양에 따라서 또 신발도 모양이 다 다릅니다. 자기 발을 받아들이고 조금 욕심을 줄이셔서 이제 조금은 넉넉하고 자기 발보다 약간 큰 넉넉한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내 발의 느낌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신발을 신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신발을 잘 신어야 된다라고 할 때 저희가 사이즈를 잘 신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발 모양을 맞춰야 된다는 건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자기 발 모양이 좀 퍼지신 분들은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조금 크고 넉넉한 신발이 편안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좀 내려놔야겠네요, 이제.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신기해요. 오후에 신발을 사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저녁이 되거나 오후가 되면은 하루 종일 걸어 다녔기 때문에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발은 조금씩 붓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아치가 낮아지면서 발 사이즈도 실제적으로 커지게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제 나는 160이야, 50이야 뭐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지 않고요. 하루에도 발 사이즈가 변합니다. 그래요? 그중에서 아침이나 점심 때 잠깐 가셔서 신발을 사지 마시고 항상 본인 발이 크고 퍼져 있는 오후에 맞춰서 그때 편한 신발을 고르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 양말이란 게 네. 우리 몸을 보호하고 이제 발도 보호해주고 네.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이제 나중에 양말을 신게 되면 양말이 발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발 자체 압력 포인트로 작용해서 발 자체 발가락을 변형시키게 되고 발을 아프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더 무리, 이렇게 죄는 무리감을 준다는 의미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뭐 당뇨병이나 좀 네. 감각이 떨어지신 분은 양말 때문에도 궤양이 생겨서 발가락을 수술하거나 절단을 해야 되는 일까지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양말을 꼭 조금 큰 거, 두툼한 거를 신고 신발을 꼭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번째, 잘 재고 더 크게? 잘 재고 더 크게 네. 그 의미는 이제 사람은 성장이 멈추면 발 사이즈도 멈추는 게 아니라 네. 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발 사이즈가 내려가고 커지게 됩니다. 가끔 이제 본인 발 사이즈를 조금 더 재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발 사이즈가 양쪽이 조금 다르신 분들이 네. 30, 40%가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작은 데 맞추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이제 본인 사이즈보다 큰 데, 항상 큰 하나라도 큰 수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큰 발에 맞추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제 발은 안 맞아서 제가 작은 쪽에 많이 맞췄거든요. 신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면서 신었는데 너무 아파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신발들은 정말 버리게 되던데 몸소 체험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냥 미리 그냥 한 치수 크게 신으시는 게 좋겠네요.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네. 좀 작은 신발 신어도 네. 저녁 때 좀 쉬고 그러면 또 회복되고 네. 다음에 아침에 또 좁은 신발 신고 나가시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10년, 15년 쌓이게 되면 발 자체 변형까지 생기고 뼈까지 휘게 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다음 설명 좀 해주시죠. 발
사이즈 1인치라는 게 한 네. 3cm가 좀 넘는데요. 네. 이제 보통 크게 자기 사이즈보다 좀 크게 잘 맞춰서 신는다 그러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네. 이 환자분도 아주 발 엄지발가락이 맨 발끝에서 만져집니다. 그런 신발은 딱 맞춰서 잘 신는 것 같지만 항상 그거는 자기 발보다 작은 신발입니다. 항상 1.5cm에서 2cm 네. 정도 큰 거를 신으셔야지 그것이 딱 맞는 신발이 되고요. 그렇군요. 저렇게 운동화를 신을 때 한번 만져봐야겠어요. 저 앞에 네. 이렇게 앞쪽에 이제 네. 공간이 좀 남아서 네. 이제 발가락이 좀 들어갈 정도가 돼야 충격에도 흡수가 되고 또 걷게 될 때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발도 어느 정도 유격이 있어야지 되고 딱 맞게 되면은 발이 쓸리고 살이 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변형도 일어나고요. 그렇죠. 그래서 발을 항상 네. 신발 속에서 흔들어 보고 네. 그 꼼지락꼼지락 해도 여유가 있을 정도가 맞는 거지. 딱 맞는 신발은 딱 맞는 신발이 아니라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부터 발에 맞는 걸 사야 된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네요. 그러면 이제 네. 처음부터 발을 네. 안 맞는 걸 사느냐? 네. 자, 이제 뭐 세일도 하고 예쁘니까. 네. 근데 좀 사이즈가 작고 늘어나겠지. 늘어나겠지. 매장이나 그런 데서 선택할 때 아, 이거는 가죽이 굉장히 좋은 신발이니까 신다 보면 늘어납니다. 그런 말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네.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항상 꿈 5분, 10분, 물론 5분, 10분 이상 신어 볼 수는 없지만 1분이라도 신어 보시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단계 있으면은 미련 없이 다음에 천천히 신다 보면 늘어나겠지. 다가는 병이 나거나 변형이 생기거나 궤양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 하긴 저 이런 신발들 항상. 되게 집에 많아요. 솔직히 고가의 제품들 사놓고 지금 제 그 신발장에서 한 번도 못 신고 결국에는 쌓여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건강에도 해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건 남들한테 양보해야겠네요. 네, 그런 그쵸. 통증이 좀 불편한 신발을 오래 신다 보면은 네. 자율신경계도 항진돼서 몸 다른 신진대사도 떨어뜨리게 되고요. 혈액순환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좀 아까우셔도 네. 그런 신발들은 과감히 기부를 하신다거나 처분을 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사 신발 사이즈를 믿지 말아야 한다. 유명한 글로벌 네, 큰 기업들도 많고요.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정말 발을 편하게 많은데, 해주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으로 네. 그냥 나는 몇 센치니까 몇 센치 사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뭐 큰 회사, 이 회사, 저 회사 다들 사이즈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다음에 사이즈가 같더라도 이제 모델마다도 다 사이즈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65니까 65 항상 배달로도 시켜서 하고 좀 작네, 크네 그냥 견디면서 신으시고 그러시는데 항상 매장을 꼭 방문을 해서 신어보신 후에 사이즈 숫자만 믿지 마시고 본인 발에 맞는 걸 잘 찾아서 신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이도 중요하지만 넓이도 중요하다. 이 부분 아까 좀 발이 넓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이제 발이 길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넓이 때문에 새끼발가락 쪽과 엄지발가락 쪽에 이제 변형이 되고 아파져서 이제 길이 사이즈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넓이도 고려하시고 조금 더 못생기고 조금 더 넉넉하고 조금 더 두툼한 신발이 조금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발 안쪽을 살펴봐야 된다고요? 신발 바깥쪽뿐만 아니라 네. 안쪽에 이제 심이라고 그러죠. 꼬맨 부분이나 네. 겹쳐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튀어나와서 살짝 조금씩 자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감각이 약간 떨어지신 당뇨병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궤양까지 생겨서 절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신발 꼭 안쪽도 부드러운지 그런 것도 본인이 꼭 손을 넣어서 확인을 하시고 신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발바닥에 충분한 두께와 쿠션이 있어야 된다. 이건 왠지 공감이 가요. 쿠션력이 있어야 내 몸을 지탱할 테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작용 반작용해서 이제 네. 아래 디딜 때 네. 걸을 때 나오는 그 충격들이 바로 무릎이나 허리까지도 가게 되니까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두께 또 어떤 뾰족한 물건에도 보호할 수 있게 두께는 충분해야 되고요. 너무 얇고 플랫하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요. 한 2-3cm 정도 뒷급이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자여서 그런지요. 사실 하이힐이 아무리 건강에 나쁘다고 해도 쉽게는 포기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 7cm 이하의 신발은 신지 않는데
그런 걸 하이힐이라고 하는 건지, 정확한 하이힐의 명칭과 몇 센치부터 몸에 무리감을 주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하이힐의 정확한 기준은 네. 없고요. 네. 보통 이제 높으면 하이힐 그러는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4cm에서 5cm가 넘어가게 되면 발목이나 발 앞쪽에 보행시에 걸리는 압력이 네.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5cm 넘어가면은 하이힐이라고 의학적으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죠. 자, 네. 이렇게 뒤에 보니까 지금 굉장히 보기만 해도 좀 아플 것 같은데. 좁은 신발을 신었을 때는 튀어나오게 되고 빨갛게 되고 위에서 궤양까지 생겨서 뼈까지 휘어지게 되는, 두 개의 발가락이 겹치게 되는데요. 저런 경우에 있어서는 많이 아프고 발 다른 기능도 망가지기 때문에 네.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엔 또 남자분들도 이쁜 좁은 신발들을 많이 신으시는데 네. 그래서 남자분들도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구두를 못 신고 고통을 네.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길이가 좁은 신발을 신었을 때는 발이 이렇게 망치같이 굽어버려가지고 망치 족지라는 변형이 생기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진짜로 걸을 때도 발가락 끝을 자기 망치로 찢는 그런 자기 발가락을요? 나타나게 교차돼서? 예. 너무 아프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고통스럽고 네. 모양 끄트머리라서 뭐 대수롭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환자분들이 발가락을 잘라달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예쁜 하이힐이 나왔어요. 예, 제가 하이힐, 좋아하는 상당히 이쁘고 잘 네. 미끈하게 빠졌고 네. 맥시가 살려주는 신발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런 신발을 신고 나서 엑스레이를 한번 보면은 다 이쪽 발 관절이 있는 데서 아예 탈구가 돼서 다른 곳으로 발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관절 연골도 상하게 되고 발 주변의 신경 힘줄들도 다 상하게 돼서 이제 이런 경우를 오래 방치하게 되면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옆에 사진은 더 많은 압력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사진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조금 흉측한 발인데요. 네. 이것이 이제 예전에 중국에서 전족이라고 아주 미녀의 상징으로 돼 있는 발과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궤양도 생기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게 되고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게 되는데 네. 이게 야만적인 풍습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중국 분들을 욕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거 없이 이런 하이힐 모양만 봐도 이제 이런 발 모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하이힐을 좋아하고 잘 신는 것보다는 이제 남을 욕할 거 없고 저런 신발을 신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신발의 중요성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원장님을 통해서 참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은 제2의 신장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미용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오늘 다 들으셨죠? 오늘 주의하시고 앞으로 건강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